마침 보시고 싶단 상가에 친구가 가게를 오픈해요. 동대문을 잘 아니까 궁금하신 것도 잘 알려주고. 네. 아 근데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. 아 나 미쳐. 아 왜? 아 왜? 아줌마, 아 뭐야 이거? 너 안경 봤으니까 찌끔 멋있다. 이거 봤죠? 어? 야, 너 뭐 맨날 분위기가 뭐 아방궁이야? 어? 아니 뭐 동대문이 너 할렘이야? 응? 아, 그만했어. 오늘 네 분량 다 나왔어. 그냥 가라 이제. 어? 가 가. 아니 그렇잖아. 어? 난 뭐 맨날 우중충한 애들하고 같이 다니고. 어? 아니 너 맨날 뭐 여자 바꿔 가매. 어? 아니 뭐 아가씨 잘 빠졌네. 어, 뭐 10점 맞으면 10점이야? 응? 이게 어따 대고 점수 지리니? 눈 깔아? 안 깔아? 아니, 난... 10점 맞으면 확 그냥... 야, 그 머리가 이게 뭐냐 촌스럽게. 아유. 아저씨 뭘 봐. 가자. 어. 아니 난 아 진짜 머리 깨졌겠다. 이전이지? 야 이 아니 머리 만지지 마. 아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되니까 가셔도 돼요. 내일 회사에서 봬요. 그래요. 동네가 좀 많이 불편해 보이죠? 근데 또 살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. 해도 일찍 두고.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해요. 파리에선 그런 느낌 못 받아서. 좋은 아빠 만난 덕분에 실컷 편하게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, 얼마 전에. 너무 갑작스러워서 학교도 지금 쉬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. 학교 그만둔 거, 길바닥 돌멩이처럼 이리저리 채이는 거. 그런 거 이제 하나도 겁 안 나거든요. 가끔 아빠가 생각나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. 별 얘기를 다 하네. 난 길바닥 돌멩이처럼 채이는 거 그게 더 힘들던데.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. 좀 안심이다.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하면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기도 있었네요. 우리 그럼 한편인 거죠. 태산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
괜찮아, 너 괜찮아. 아이씨, 똥싸배기 자식. 어디까지 끌고 간 거야? 아. 참, 엄마 오늘 대사실에 가게 안 갔어? 응? 아니, 내가 거길 왜? 오픈하는 날 떡이라도 해준다더니. 나도 오늘 거기 잠깐 들르긴 했는데 만나진 못했거든. 내가 몸이 찌뿌듯해서 안 나갔어. 다음에 한번 들르면 되지. 뭘 그렇게 찾아? 앉아? 나 이것만 하고 잘게. 먼저 주무세요.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야? 출근도 해야 하는데 무리하지 마. 꼭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. 혹시 미싱도 돌릴지 모르니까 시끄러우면 말해요. 그래.